샤오미 포코 F1 카메라는 정말 쓰레기일까? 직접 찍어봐야지. 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샤오미의 포코폰, 가성비가 좋기로 굉장히 소문나 있는데요. 이 포코 F1이 해외에서는 출시된 지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국내에는 이번 달에 정식으로 출시가 되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오미 포코 F1에 대한 관심이 처음 출시될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시들했던 관심이 조금은 다시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 꿀단지 TV 영상을 통해서 뭐 어떤 갤럭시 노트 9, 아이폰 XS 맥스, V40 신규의 카메라를 여러 차례 비교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왜 포코 F1은 함께 비교하지 않느냐는 댓글을 남겼고, 제가 그럴 때마다 이 다른 세 개의 프리미엄 폰에 견줄 만한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남겼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분들은 이 샤오미 포코 F1의 카메라가 정말 뭐 쓰레기처럼 안 좋냐라는 댓글까지 남기신 분도 계신데, 그래서 오늘은 샤오미 포코 F1의 카메라 성능을 어떤 상대적인 비교가 아닌 절대적으로 정말 쓸만한가 아니면 쓰레기인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촬영한 사진과 영상들을 보기 전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표를 보시면 포코 F1은 후면에 1200만 화소 플러스 500만 화소 듀얼 렌즈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 어떤 화각을 두 가지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뭐 심도 조절을 위한 서브 렌즈가 장착된 형태입니다. 여기에 IMX 363 이미지 센서를 사용해서 픽셀 사이즈가 1.4 마이크로미터에 달하는데, 일단 스펙 상으로는 올해 나온 프리미엄 다른 스마트폰들과 동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2000만 화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어떤 픽셀 사이즈가 0.9 마이크로미터로 조금 작긴 한데, 차라리 이 화소수를 조금 줄이고 픽셀 사이즈를 좀더 크게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뭐 화소수가 약간 오바스럽긴 하지만 높아요. 뭐그 밖에 뭐 메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4K에서는 30프레임, FHD에서는 240프레임까지 촬영을 지원하고, 뭐 전면과 후면 공이 HDR을 지원합니다. 지금 제가 촬영해온 사진들을 보고 계신데요. 제가 경기도 일대를 여행하면서 사진을 조금 찍어왔어요. 맑은 날씨에 찍은 사진을 보면 뭐 요즘 날씨만 좋으면 어떤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사진이 다잘 나와요.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 되었기 때문이고요. 이 파란 하늘이라든지 뭐 꽃, 나무, 기타 등등 모든 색상을 뭐잘 표현합니다. 뭐이 정도면 충분히 그냥 일반적인 풍경 사진을 찍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결과물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게 다수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다음은 실내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뭐 실내에서 촬영한 사진도 뭐 조명만 나쁘지 않다면 뭐 결과물이 괜찮아요. 물론 이 사진들을 다른 어떤 프리미엄 스마트폰들과 함께 찍어서 비교를 하면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한데, 이렇게 하나만 놓고 보면 뭐 충분히 이 정도면 뭐 그냥 괜찮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코 F1이 조금 약점을 보이는 부분이 바로 조명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즉 저조도인데요. 이 저조도 같은 경우에는 뭐 하드웨어 스펙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잘 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물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지금 계속해서 찍은 사진을 보고 있지만 사진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좀 노이즈가 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조명이 조금 있는 상태라든지 아니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노이즈가 심하고 선명도가 많이 떨어져요. 이 샤오미의 포코 F1 같은 경우에는 아웃포커스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상에 인물 사진 모드라고 되어 있고요. 인물 사진이라고 되어 있지만 꼭 사람을 촬영할 수도 있고 뭐 물체를 촬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가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 뭐 인물 촬영할 때 뒤에 아웃포커싱이 되는 것도 괜찮고, 어떤 피사체를 물체로 잡았을 때도 뭐 결과물이 괜찮아요. 2000만 화소 전면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 결과물이 이 정도면 뭐 셀카를 찍는데 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 모드로 찍어도 괜찮고, 인물 사진 모드, 즉 아웃포커싱이 적용되는 모드로 촬영한 것을 봐도 뭐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뭐 셀피 사진을 찍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떤 후면 카메라보다는 전면 카메라가 그래도 다른 스마트폰들하고 좀 비빌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제가 촬영한 영상을 통해서 과연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텐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영상은 제가 얼마 전에 불꽃 콘서트에 가서 9구단의 공연 영상을 살짝 포코의 폰으로 촬영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좀 어두운 환경에서 스포트라이트 조명을 받는 어떤 공연인데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물론 확대하면 좀 노이즈라든지 이런 깨지는 부분이 보이겠지만 일단 스마트폰 상에서 본다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기에는 이 정도면 생각보다는 영상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제가 나들이를 가서 걸으면서 촬영한 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이 포코 F1 같은 경우에는 OIS를 지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 촬영한 영상을 보면 이게 뭔가 중간중간에 뭔가 탕탕탕 떨리는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달리는 차 안에서 일몰을 촬영한 것인데요. 이 정도면 생각보다는 일몰도 괜찮게 나오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도 사실 이 포코 F1으로 계속 어떤 샘플 사진이나 영상만 좀 짧게 짧게 찍다가 이번에 포코 F1만 가지고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이게 어떤 다른 프리미엄 스마트폰들과 비교해서 기능적으로나 아니면 저조도에서나 어떤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는 맞습니다. 가격이 사실 국내에서도 한 42만 원에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에 어떤 100만 원이 넘는 스마트폰과 똑같은 성능을 바라는 것은 도둑놈 심보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그냥 절대적으로 이 녀석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그냥 일반적인 사진을 촬영하기에는 크게 부족함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샤오미 포코 F1의 카메라는 쓰레기는 아니고 제법 쓸만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샤오미 포코 F1 카메라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잠깐! 구독과 추천 누르셨나요? 구독을 누르고 재미있고 흥미로운 꿀단지 TV의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세요.